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염창역인데요. 도보로 약 6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한데요. 여의도 마곡지구는 물론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목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네, 목동 하면 단연 좋은 학군의 환경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주변에는 초등학교, 양하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또 백석초등학교라든가 양동중학교 이렇게 우수한 학교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이 충분하게 가능한 학세권을 입지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고요. 생활의 평행성으로 인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선호하는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역 옆에 바로 이런 곳에 양천구 목동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동의 호재로 작용할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오는 8월 월드컵 대교가 완공된다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하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인데요.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바로 재건축인데요. 총 2만 6천여 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스마트 시티로의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의 전통적인 명문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죠. 양천구 목동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 재건축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양천구 목동의 지금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양천구 하면 우리가 입지 조건 주택 전철망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9호선 엽창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한 6분 정도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33.2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 10평이 넘죠. 그래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층수는 4층 중에 4층입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 갖춰져 있고요. 창고, 베란다 별도로 있다라는 부분. 준공은 2006년도 준공이 돼서 건물은 지금 현재 좀 노후는 됐습니다만 실내가 완전하게 내부 실내를 꾸몄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억 9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2006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는 되어 있지만 주차장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로티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그래봐야 3층 올라가는 4층인데 엘비가 없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지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는 부분, 지분도 나름대로에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앞으로의 가치는 충분하게 높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의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입지적인 여건과 함께 개발 이야기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입지는 우리가 이제 9호선은 황금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9호선 닿는 곳에 어디서나 우리가 주택 매입을 해놓으면 그거는 대박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염창역은 급행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강남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염창동입니다. 염창목동이고요.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면 두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동의 신시가지라든가 목동 구시가지 두 개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토지거래 제한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구시가지에서는 지금 현재 빌라촌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도가 좀 있는 그런 주택으로 갖춰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가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에서 지금 현재 세입자라든가 다니는 분들을 보면 마곡지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상암이라든가 이렇게 줄을 이어서 다니는 업무지구 또 학생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면 거기가 그 학군을 얘기를 하죠. 학군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 갖춰져 있지만 사는데도 우리가 용왕산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부분 둘레길처럼 또 다닐 수 있고 이 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숲세권이라서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강공원도 바로 곁에 있고요. 뭐 매봉산이라든가 까치산 이렇게 모든 게 숲세권도 같이 있어서 녹지안경도 나름대로의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원래 오래전서부터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춰져 있거든요. 마트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방검찰청이라든가 또 이렇게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주변에 이게 그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조그만 마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발자국으로 몇 번만 가면 우리가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보면 우리가 개발 호재를 볼 수가 있는데 월드컵 대교가 금년도에 개통을 한다라는 준공이 난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발표가 나서 아마도 지나다니신 분들 보면 강변이라든가 올림픽도로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충분하게 이 공사하시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양대를 간다거나 양화대교를 지나거나 성산대교를 지날 때 너무도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주 너무 짜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올해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 입지 조건 모두 염창동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 또 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타는 그런 부분들 가양대교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일산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될 수 있는 이 월드컵 대교가 지금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동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목동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경정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전철은 9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9호선과 2호선입니다. 뒤로 가면 5호선이죠. 뒤로 가면 5호선 목동역에서 또 앞으로 오면 염창역을 닿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전철이 목동선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또 많은 교통망으로 인해서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북행당선이 지금 예정도 되어 있지요. 강북행당선은 우리가 강남을 간다거나 마곡을 간다거나 서양고속도로를 탄다거나 인천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편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목동선으로 인해서 여기 그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멀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상명대 라든가 평창에 있는 국민대학, 평창동에 있는 국민대학이라든가 또 청량리에 오는 부분에 1시간이 걸렸다면 전철을 타시면 2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강북 행당선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서해안 그 우리가 서부 간선도로죠. 지하 사업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공원화되고 지하에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신월 IC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목동을 IC를 거쳐서 양천구를 거쳐서 가양역까지 이렇게 같이 너무도 교통체증 때문에 밀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개통되면 이것도 충분하게 1시간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철도망이 여러 가지로 GTX라든가 KTX라든가 이렇게 경전철로 인해서 횡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돼서 서울권에는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면 20분 내에 모두들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 계획이 되어 있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 국가 철도망도 구축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구로선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로선도 목동까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서부 트럭 터미널의 복합 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다라고 하면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있다라고 보면 도심의 첨단 물류 단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류 단지가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심의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면 높은 건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가 삼성동과 같이 또 내지는 서울역과 같이 용산과 같이 변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신된다라고 하는데 이 심의하기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에 그동안에 많은 그런 고난도 있었고 힘도 들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개발 호재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고 인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마곡지구 알고 계시죠? 이 마곡지구 이쪽과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주요 업무지 출퇴근하기에도 상당히 좋다, 유리하다 이런 점 알고 계시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9호선이죠. 서울 강남을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바로 그 염창역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 강북횡단선을 또 앞으로 수혜 예정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길이 너무 많이 뚫리게 됩니다. 월드컵 개교에다가 목동선, 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다가 신9호선까지 해서 이런 관련된 교통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이런 호재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더 증폭되는 곳, 바로 지금 살펴드리는 양천구 목동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동의 주택 그 가격이 어떤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가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양천구 목동인데요. 신시가지, 구시가지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에 신시가지 아파트에 지금 현재 20억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가지에는 지금 이렇게 다세대로 인해서 2억이 안 되는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매매가가 지금 현재 거의 한 13평이 넘습니다. 한 14평에 달할 수 있게끔 전용 면적이 되어 있는데 예상 매매가는 1억 9천이고요. 매매가가 임대 사업자죠. 전세금이 1억 6천 하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